맡아서 런칭시켜. 계열사 하나 맡고 싶어 했잖아. 아, 형, 저는 그럴 능력이 안 됩니다. 그리고 바이오는요, 아니, 이분 말이 안 됩니다. 해봐, 임마. 하는 거 보고 제약이든 화학이든 또 맡길 테니까. 저는 그러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로 와. 엘리자베스 홈스처럼 혁신적인 기업가가 되어보라고. 내가 백업해 줄 테니까. 예, 형님, 저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해봐. 나 문제 없다니까 그러네. 그렇게 진행해. 아이 새끼 진짜. 아유, 오랜만이네 한 대표. 아이고, 수고 어르신. 아이고, 어르신이 무슨 그냥 편하게 해. 근데 저 우상은 잘 돼가지? 어우, 제가 뭐라고 또 그걸 다 기억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. 일단 앉아. 그때 우상 뒤풀이에서 혼자 탱고 춤추면서 곤드레 만드레인가? 아, 그 부르던 후배를 내가 어찌 잊어. 어머나 미쳤나. 내가 또 그랬구나. 어디야. 부끄럽습니다 지금. 아, 그래. 기우틴 파일 얘기나 해봐. 어떻게 된 거야? 예, 정말 우여곡절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. 변호사님, 기우틴 파일 바벨 관련 부분들만 싹 다 분석해봤는데요, 가장 중복이 많이 되는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? 뇌물이나 성추문? 땡! 부동산이죠. 어떻게 하셨어요? 여기 한국이잖아요. 맞습니다. 더 정확히 말하면 IUDC입니다. IUDC요? IUDC가 뭡니까? 혁신도시개발공단이요. 도시부동산 개발하고 공급하는 단체예요. 느낌 오죠? 역시 코리안 카르텔의 주 아이템은 부동산이네요. 부동산. IUDC가 안 끼어있는 데가 없습니다. 바벨도 이미 IUDC와 다 짠 상태였고요. 내부자들, 이들과 결탁한 사람들, 다 바벨타워.